퓨전 국악 밴드 에이도스의 일곱 번째 정기 연주회, 디지털 아트 음악의 경계를 허물다에 오신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저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거센 파도를 헤치며 바다를 건너와 한 소년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둘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준영아, 우리 처음 만난 광안루에 서서 내가 약조 하나 해도 되겠느냐? 아니 도련님, 무슨 약조 말이시오? 내가 너에게 산하 지혜를 맹세할 터이니 우리 백년가약을 맺어 보자! 얼씨구! 아
소년과 소녀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길 바랬습니다. 춘향아, 나는 내일 밤이면 꿈을 찾아 떠나야 한단다. 아니, 도련님, 그러면 우리 마지막인 만큼 여기 계신 분들이랑 다 같이 신나게 한번 놀아볼까요? 여러분도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박수 쳐볼까요? 저 한 번씩 따라해주세요.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돼지나 칭칭나네. 세호 찾아 떠나게 되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막아버린 두기 밤의 경계 앞에 고개 숙여 부르는 노래 하얀 다른 거울 아련히 비춰진 마음속 노래 빨간 바람 보라 돌 속 별들이 부르는 노래 안녕.
막히는 공기 바람마저 등을 돌리고 별을 줬던 나는 바람 따라 길을 바꿔 선명하던 별과 달에 소녀는 점점 소년의 빈자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했던 약속 기억하나요? 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지나 소녀는 다시 소녀 앞에 나타났어요. 이제 이 둘은 같은 곳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함께
네, 이것으로 저희 에이도스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코로나19라는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저희 음악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되셨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는 길 평안히 돌아가시고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이럴 때 앵콜이 나와줘야 되죠? 앵콜이 너무 작은데요? 이렇게 한 번만 외쳐주시면 저희가 앵콜을 하고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네. 네, 여러분 앵콜 원하시나요? 그럼 앵콜을 저희가 들려드리려면 여러분도 저희 팔로우를 한번 해주셔야 되는데요. 다들 핸드폰에 SNS 다 깔려 있으시죠? 네, 유튜브에 에이도스 별별 캠서트 치시면요 저희가 했던 노래들 그리고 공연 정보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팔로우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신나게 앵콜 곡 시작해볼까요? 별로 안 신나는 것 같죠? 네, 그러면 저희가 신나는 해주아리랑으로 앵콜곡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주세요. 신나시면 춤을 추셔도 좋습니다. 박수도 많이 쳐주세요. 찾아간다. 얼씨구 좋다. 머리로 박수 한번 쳐볼게요. 잘한다. 좋다. 예쁘다 한번 해주세요. 예쁘다.
지금까지 퓨전 국악 밴드 에이도스였습니다. 네, 여러분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 공연자들과 관람자분들이 만나는 게 지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나고 싶지만 조금 마음으로 저희 만나고 다음 기회에 저희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고 오늘은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